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가르쳐 줄게요. 자, 내가 레벨기를 지금 여기 분명히 매지선에 이 수직선에 맞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직선 왜 여기를 붙이려고 수직선에 맞췄단 말이야. 자, 여러분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레벨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레벨기가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아무리 잘라도 기계는 기계예요. 사람이 조작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미스를 내서 조작을 했다 그러면 얘가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 원인은 뭐냐면은 이 레벨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치우쳐서 레벨기를 여기다 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거리가. 그러면 레벨기 이 레벨은 이 레벨하고 틀리고 이쪽으로 더 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정확히 이거를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레벨을 얘를 튀겼어. 그러면 얘도 정확히 이렇게 가겠죠. 근데 내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틀어졌단 말이에요. 틀어져서 레벨을 여기다 맞춰서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는 일로 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기계가 사람보다 정확할 수 없어요. 여러분보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정밀하기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저 기계 조작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얘랑 나중에 매지가 틀려져요. 그런 경우 실제로 많이 나와요. 왜? 모르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모르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 레벨 틀어졌을 거예요. 왜? 내가 저 레벨기를 움직이면서 각도를 정확히 이 직각을 안 놨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직각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얘랑은 레벨이 지금, 아, 이 수직이 틀린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죠? 이해 안 가? 자, 물론 여러분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판단 미스가 나서 이 레벨은 틀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레벨을 조정을 하는 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자, 이거를 정확히 넣으려면 이 면을 정확히 수직으로 해야지 얘가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차라리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얘를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이제 90도 직각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직각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면은, 자, 저는 레벨 이거 지금 무시했어요. 스팟만 봤어요. 고수가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나와요. 나오기는. 자, 근데 1mm, 2mm는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고수래도. 자, 이게 지금 정확한 레벨이에요. 정확한 수직이에요. 자, 근데 수직을 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수직이 맞았잖아. 자,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자, 수직 안 맞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되는 차이에요. 이게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나중에 레벨이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직만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 레벨을 했다고 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하면 이 판때기 상판 덮을 때 상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안 맞았죠. 분명히 안 맞았죠. 얘를 맞았는데 얘 안 맞았잖아.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직각이 레벨 이 수평 같은 직각이 안 맞았대. 쉽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다 쉽게 이해할 것 같죠. 굉장히 이거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니네.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하다 보면 이런 거 계산을 못해요. 그냥 레벨기 뚝 튀겨놓고 딱 붙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여기서 미스가 난 거야. 왜? 그 본인 판단 미스가 난 거야. 작업 판단 미스가. 내 작업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고 돈 벌어야고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그 생각만 갖고 그냥 레벨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단 미스가 나는 거예요. 미스가 나면 그때 늦은 거야. 왜? 난 이거 벌써 다 붙여버렸는데 다 붙여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걸 덮는데 그러면 늦었잖아. 그럼 이 판을 뜯어서 옮길 거야? 이 판을 뜯어서 옮길 거야? 늦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대충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대충 붙여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이 다음에라도 그런 미스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자, 레벨 게 이해했죠? 이 부분.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본인이 그 돈을 벌으려면은 얼만큼, 우리 쪽엔 간단해요. 얼만큼 기술을 갖고 있냐, 얼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냐, 그 차이에요. 그걸로 돈을 벌고 못 벌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일봉이 이게 5년, 10년을 투자해가지고 오리지널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본드로 치려고 했는데 좀 두꺼워요. 그냥 저기 내가 아까 좀 약간 두껍게 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두꺼우니까 한 요거 차라리 그냥 저기 나중에 요거 떡발이 칠 때 그냥 떡발이를 쳐버릴게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예전에 타일 성질이 다른 벽이라고 해서 내가 두 번인가 세 번 영상을 찍어준 게 있어요. 자, 분명히 있어. 자, 여기 고양이 이쁘죠? 자, 고양이 이거 페르시안 친칠라예요. 맞나? 페르시안 친칠라 같아요. 그냥 똥고양이인가? 똥고양이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자, 고양이를 왜 붙였을까요? 자, 자세히 보자고요, 자세히. 자, 크랙 갔죠? 자, 분명히 크랙이 갔어. 전체가 다 갔어. 자, 지금 여기가 크랙이 갔다는 거는요, 이 아파트가 다 크랙이 갔다는 확률이에요. 안 갔다고 해도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아파트 자체가 다. 자, 2호를 알려줄게요. 자, 보면은 내가 성질이 다른 벽을 얘기했어요, 예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질이 다른 벽이에요, 이게.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틀려요. 왜? 여기까지밖에 콘크리를 안 치고 여기는 나머지 조적 시공인 것 같아요. 발랐잖아. 자, 발랐다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내가 얘기하잖아요. 깨진다고, 찢어진다고. 자, 정확히 그 부분이에요, 이게. 자, 분명히 정확히 그 부분 맞죠? 여러분, 내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두 번, 세 번 영상을 찍어줬어. 그거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거. 이런 상황 나오는 거야, 이런 상황. 이렇게 찢어지는 상황. 이렇게 고양이 갖다 붙여야 돼요, 나중에. 자, 근데 그걸 무시하고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자, 무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땐. 자, 그 성질이 다른 벽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거 또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는 진짜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런데 저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언어의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일만 하는 사람도 그런 걸 하겠어. 남들처럼 뭐 그걸 공부를 풀어내겠어. 뭘 하겠어. 그걸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내가 강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영상을 봤잖아. 나 영상을 봤으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할게. 이해 못하면 평생 가자 나는 거예요, 분명히.
레벨을 그냥 저쪽 그 젠다이 높이에 그냥 레벨을 그대로 옮겼더니 밑에장부터 붙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해서. 아, 내 몸이 힘들어져요. 위에 장부터 붙이는 게 좋아요.